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 로드스터 공개 740 마력 파워. 람보르기니는 오는 14일부터 개최되는 2017 프랑크푸르트 국제모터쇼에서 아벤타도르 S 로드스터를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아벤타도르 S 로드스터는 아벤타도르 S의 기술 및 드라이빙 퍼포먼스에 오픈웨어링 감성이 결합된 람보르기니의 플래그십 모델이다. 아벤타도르 S 로드스터는 유일하게 미드력 12기통 엔진을 탑재한 로드스터로 동급 최고 수준의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색상 및 트림 옵션, 신소재와 카본의 광범위한 사용 가능성이 특징이다. 또한 람보르기니의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인 에드퍼스넘을 통해 고객들은 자신이 원하는 차량 색상, 인테리어, 재질 등을 선택할 수 있다. 공기역학적 디자인 적용. 다양한 외관 변경도 가능. 사진.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 로드스터. 아벤타도르 S의 디자인과 로드스터의 특징이 반영된 아벤타도르 S 로드스터는 람보르기니만의 독특한 디자인 DNA가 적용됐으며 광범위한 에어로다이내믹 테스트를 거쳤다. 아벤타도르 S 로드스터는 에어로다이내믹 특성이 더욱 부각된 라인을 특징으로 한다. 엔진 브릿지는 후방 창문으로부터 뒤쪽으로 연결되며 바디 컬러와 카본 화이버 엔진 보닛 블레이드의 매트 블랙 컬러로 구성된다. 12기통 엔진을 드러낼 수 있는 투명 엔진 보닛 옵션도 선택이 가능하다. 개폐 가능한 하드탑 루프 패널의 무게는 6kg 미만으로 볼록하게 주조되어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한다. 매트 블랙 카본 화이버로 마감되었으나 고광택 블랙 자이니 비저블 자이니 비저블 카본 화이버 옵션도 선택 가능하며 에드퍼스넘을 통해 더욱 다양한 옵션도 선택 가능하다. 전기 버튼식 후방 창문을 열면 운전자는 12기통 엔진의 강력한 소리를 느낄 수 있으며 루프가 열린 상태에서 창문을 닫을 때는 소음과 바람을 최소화할 수 있다. 5가지 인테리어 옵션 적용. 다양한 조합도 가능. 사진.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 로드스터. 아벤타도르 S 로드스터의 인테리어 옵션은 총 5가지로 제공되는데 가죽 혹은 알칸타라를 단일 선택하거나 두 가지 색상을 조합하는 것 또한 가능하며 다양한 스티칭 및 트림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브랜딩, 과카본 화이버와 같은 외부 및 인테리어 패키지가 제공되며 아벤타도르 S 로드스터를 자신의 기호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작하고 싶은 고객은 에드퍼스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루프 패널의 내부 사양 또한 선택할 수 있다. 기본 옵션은 매트 블랙 카본으로 둘러싸인 블랙 알칸타라로 제공되며 옵션으로는 카본 스킨, 카본 스킨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실내 루프 패널뿐만 아니라 운전석 주변과 차량 인테리어 일부를 알칸타라보다 가벼운 람보르기니의 하이테크 소재로 구성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아벤타도르 S 로드스터의 색상은 에드퍼스넘을 통해 디자인된 블루아에기르 블루 이 지역 색상이다. 블루아에기르 색상은 겉으로는 평화로운 모습이지만 속으로는 강력한 힘을 지닌 바다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카본 화이버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우아하면서도
파워풀한 모습을 자랑한다. 전단 주행 기술 적용. 다운포스 130% 향상. 사진,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 로드스터. 아벤타도르 S 로드스터는 6.5L V12 엔진을 탑재, 최고 출력 740마력, 70.3kg쯤의 최대 토크를 발휘한다.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 가속하는 데엔 불과 3초밖에 소요되지 않으며 최고 속도는 350km/h에 달한다. 사륜 구동으로 개발된 아벤타도르 S 로드스터는 새로운 액티브 서스펜션과 최신 사륜 스티어링 시스템, 그리고 아벤타도르 S 쿠페에 신규 도입된 ECU 드라이빙 모드를 탑재했다. 여기에 서스펜션 및 전자식 컨트롤 시스템 또한 전반적으로 개선됐는데, 토탈 컨트롤 컨셉트, 토틀 컨트롤 컨셉트에 뛰어난 드라이빙 경험과 퍼포먼스를 보장한다. 최신 사륜 스티어링 시스템의 한층 개선된 측면 컨트롤은 즉각적인 피드백과 날렵한 코너링을 담당하는 람보르기니 다이나믹 스티어링 LDS, 램보기니 다이나믹 스티링과 결합하여 저속 주행에서 보다 향상된 민첩성을, 고속 주행에서 높은 안정성을 제공한다. 수직 컨트롤은 업데이트된 부시로드 서스펜션 및 최신 리어 스프링 람보르기니 마그네토레올로지컬 서스펜션 LMS, 램보기니 매그니토리얼로지컬 서스펜션을 통해 이루어지며, 각 부품의 상호작용 또한 최신 사륜 스티어링 시스템에 맞게 최적화됐다. 새로운 실시간 가변 댐핑 시스템은 휠바디 컨트롤 및 밸런스를 최적화하고 접지력을 최대화시켰다. 사진,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 로드스터. 최적화된 ESC 시스템은 전후방 컨트롤을 향상시켰는데, 보다 빠르고 정확한 트랙션 컨트롤을 제공하고, 선택된 드라이빙 모드에서 차량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최대화해 모든 주행 상황에서의 그립감과 핸들링 퍼포먼스를 한층 끌어올렸다. 상시 사륜 구동 시스템은 새로운 후륜 스티어링 시스템을 보다 안정화시켜 뒤축에서 보다 높은 토크를 발휘할 수 있게 됐다. 상시 사륜 구동 시스템이 비활성화될 경우 앞축으로 전해지는 토크를 감소시켜 스포티하지만 안전한 드라이빙을 가능케 한다. 액티브 리어 윙은 스피드와 선택된 드라이빙 모드에 따라 차량의 에어로다이나믹 밸런스를 최적화하며, 전반적으로 개선된 에어로다이나믹 디자인은 기존 아벤타도르 대비 프론트 다운포스를 130% 이상 향상시켰다. 최상의 포지션에 자리잡은 윙과 함께 로드스터는 높은 다운포스에서의 효율성을 50% 이상, 낮은 드래그에서 400% 이상 높였다. 아벤타도르 S 로드스터의 4가지 드라이빙 모드는 스트라다, 스트레더, 스포츠 SPORT, 코르사 CORSA와 함께 디렉션, 스티어링, 서스펜션 조작을 통해 차량의 모든 움직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새로운 ECU 모드를 포함한다. 특히 ECU 모드는 운전자가 자신의 드라이빙 스타일에 맞게 각 모드의 특성을 맞춤식으로 설정할 수 있다. 한편, 스테파노 도메니칼리, 스티페노 더머니칼리 람보르기니 CEO는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한 차원 끌어올린 새로운 아벤타도르 S 로드스터는
공도와 트랙에서 퍼포먼스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며 아벤타도르에스 로드스터는 최상의 오픈웨어 드라이빙의 스릴을 제공하며 고객 맞춤형 옵션을 통해 럭셔리함을 더한다고 설명했다.